안녕하십니까. 오석권입니다. 오늘은 아홉 번째로 덤단 얘기, 이제 턴이 아니고 덤. 이렇게 이제 영어 발음으로는 트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은 그 트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뭔가 어떤 노래 중에서 높은 음에서 칼톤을 해라. 그 노래의 클라이막스다. 뭐 울부짖는 데다 그러지만 그거보다 더 강한 맛이 나는 것이 고음에서 트릴을 하는 것이 상당히 그 아주 강한 맛이 납니다. 그래서 트릴을 하는 그 자리를 작곡하시는 분들이 표현해 놓으신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는 던 꾸밈음 해가지고 트릴 TRILLL 이렇게 해가지고 트릴이라고 써놨습니다. 우리는 이제 던 꾸밈음이라지 떤다 이거지. 자, TR을 하고 제자리 표시한 게 있고 TR 약자에다가 프렛 표시를 해놓은 게 있고 TR에다가 샵 그리고 뭐 등등이라는 거는 이제 또 표시가 또 있겠죠. 우리 연주할 때는 별로 이런 표시를 나온 적이 별로 없죠. 간혹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알고 응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현재 쓰는 거는 트릴에 요거죠. 샵 올리는 거. 만약에 베사메 무초에서 베사메하고 미를 만약에 테너로 볼때 미파 미파 한단 말이지. 그 미를 잡고 파음 올리는 거고 파음을 내리는 트릴은 저는 해보지 않아서 요거는 그냥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리를 트릴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고. 이 반음 키를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로 하는 것은 제가 데니보이 할때 아랫도에서 혓바닥으로 막 치는 게 있거든요. 그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이것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닐지도 모르지만 제가 그게 혹시 아닌가 하고 이렇게 해보는 건좀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매제하에서 물론 안 하시는 분도 많죠. 이 트리를 그거 왜 거기다 넣어가지고 난잡스럽게 만드느냐 하시는 분도 있지만 거기서 이제 핵심으로서 이제 그걸 넣을 수가 있는 거죠. 1절 말고 올겐 솔로가 나오고 2절 나오는데 아시죠? 2절 지나갈 때 라레시 하는 거. 자, 보세요. 맨날 이렇게 어수룩해. 여기죠. 그 레가 두 박자지만 이렇게 안 하는 게 원칙이죠. 그러나 우리가 트릴로서 조금 강한 맛이 나고 조금 뭐라고 하는가 튀어 보이게 하려면은 그 트릴도 쓸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나 이게 레로 높은 레로 했으면은 레로 했으면은 이 레샵을 빨리빨리 쳐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신체 구조상 이게 빨리가 안 됩니다. 안 되지. 이게 빨릴 수가 없죠. 이거는 이제 의학적으로 신체 구조상 안 되지. 그러니까
레를 누르고 여기 사이드키의 위에 거 있죠. 레샤보고 미 누르는 거. 이거를 치면은 레샤보고 조금 높지만 그래도 효과는 똑같습니다. 내가 그 레샤보에서 미치는 맨 위에 거를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절대 하라는 건 아니지. 그러나 이렇게 트리를 이런 데다 씌워 먹을 수가 있다 이거죠. 아시겠죠? 이제 딴 노래도 뭐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매지아에다 이렇게 한번 쓰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써먹는 거 배사미 모초를 한번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네, 배사미 모초가 맨 처음에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짜짜짜짜짜짜짜짜 여기에는 이 트릴 표시가 안 돼 있죠. 이게 1절 처음에 나오는 거지. 이것도 1절, 2절 좀 구분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불진 않습니다만 하여튼 여기에서 이렇게 클리센도 오는 식으로 점점점 커지는 거지. 여기서는 떨지 말자는 얘기지. 그러면 2절 가서 거기 가서는 떠는 표시가 있어요. 잘 보세요. 여기가 이제 2절이라고 들어가는 거지. 끝난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 치고 단짜다다단 요게 이제 2절이라고 치는 거지. 그 잠깐 세 소리를 쉬었으니까 여기란 말이야. 여기 이거 표시가 있죠. 이거는 비브라토 표시도 되고 뭐 따이당 뭐 꺾는 표시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트릴 표시는 이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반주기에서도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까 그 보여준 것 마냥 해서 TR 쓰고 위에다가 샵을 표시를 하면은 요거 보이시죠? TR에 샵 하나만 써주면은 그거를 표시를 하면은 미하고 파하고 반음만 올리는 거지. 트릴은 한 음 올리는 거 있고 두 음 올리는 거 다 올려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트릴의 원 그 핵심의 맛이라고 그러나 그 느낌은 반음 올리는 것이 제일 우리가 듣기가 편합니다. 그러면 미하고 파하고는 반음으로 막 해야 되는데 이 표시는 비오라토를 해라 여기서 미파미 꺾어라 이게 정확하게 두 개 세 개가 이걸 무슨 답이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좀 반주기 만드시는 분들께서 TR 쓰고 점 찍어주고 위에다가 샵 하나만 쓰면은 틀림없이 미를 반음 올리는 트릴로 해라는 그런 명령조가 되는 거지. 요거는 좀 많이 좀 헷갈리는 표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반주기에 보면은 그 표시가 이렇게 영어를 넣기가 안 좋은가 봐. 그래서 이제 좀 그렇게 약칭하시는 것도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요거 2절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연주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이거를 우리 군악대에서 많이 해봐서 아는데 이거는 우리 멜로디 파트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멜로디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시에서 클리산도 점점 크게 하는 거를 여기 시부터 여덟 박까지 빼싸매 그리고 나머지가 멜로디가 우리가 클리산도로 나갈 때 이 반주 하는 요 아래 칸에서 딴 것이 짜짜짜짜짜짜를 해주고 우리가 멜로디를 이거를 트리를 해주는 거지. 그게 음악에 맞아요. 그게 합주예요. 근데 이거는 합주 악보가 여기 올라와 있으니까 이런 거는 나중에 이렇게 빼주시면 좋겠어요. 이거 안 하시는 분이 없어. 이거 그러나 이거 우리가 저 합주를 할 때는 이건 반주예요. 이건 절대 멜로디 아닙니다. 우리가 멜로디를 대신하는 게 색소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아니 더 해볼 것도 없지 뭐. 시체체체 쥐 해가지고 미파 미파. 당연히 이거 미파 미파 미파는 뭐 최대한 빨리 해야지. 최대한 빨리 하는 게 트릴이야. 적당히 빨리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능력이 있어서 최대한 빨리 하면 트릴 맛이 굉장히 멋있게 납니다. 그러니까 요거 트릴 쪽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 트로트라도 제가 한번 청춘고백 같은 건 한번 만들어서 해보자는 얘기지. 그렇게 하지 말지, 하지 않아야 되지만 한번 청춘고백을 다시 한번 꾸며보자고요. 당연히 촌스럽지. 내가 해도. 그러나 가끔 1절은 그냥 안 해도 되고 2절 들어갈 때는 한번 해놓은 것도 괜찮다는 얘기지. 잠깐만 해봐야 뭐 1초도 안 돼. 근데 그게 꿈의 몸에 하나의 그 방책이라고 그러나? 아 그럴 때 내가 꾸며주고 싶다는 얘기지. 그럴 때 내가 한번 트리를 한번 해주는 것도 음악의 하나의 일편이라 이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저기다 트릴도 한번 만져보라는 것이 그럴 때 잠깐 한 1초, 0.5초 정도 내가 잠깐 하는 것도 상관이 없다 이거죠. 다음에는 데니 부위에서 한번 하겠습니다. 거든요. 도에서 도까지 훑어내리고 낮은 도에서 중간 도까지 훑어올리고 그죠? 정옥장에는 이제 저 이거 반음 스케일로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온음 스케일 해도 되지만 반음 스케일로 한번 연습해보세요. 그럼 몇 년 동안에 그게 이가 안 빠지면 참 듣기가 좋습니다. 반음 스케일에 이가 빠지면 그게 잘못되는 거죠. 자 여기서 그 트리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인데 이게 트리인지 아닐지는 몰라요. 그러나 같은 음에서 여기서도 아까 나왔듯이 같은 음에서도 트릴이 될 수 있다거든 제자리에서. 그러면 만약에 이 도를 어떻게 트릴을 할 거냐. 도를 잡았으면 도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온음 제자리니까 제자리에서 한다는 거는 이 도 하나 갖고 트리를 해준다는 얘기지. 그렇다고 해서 아래 도를 빨리 이렇게 비브라토로 하는 식으로 여여여여여여 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도를 잡고 도샵으로 이거는 또 더더욱이 또 아닌 것 같아요. 같은 음이니까 같은 음이잖아. 이 같은 음을 표시했으니까 도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제가 생각한 거니까 절대 답은 아닙니다. 또 이렇게 저한테 답글 주셔도 됩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그러면 도에서 혓바닥을 이거 답 아니야. 예? 우리 어른 아이들 왜 좀 뭐 울고 그럴 때든가 뭐 이렇게 달래고 뭐 웃기려고 할 때 뭐 우리가 우르르 그러지. 우르르 그러잖아. 우르르 아이고 이쁘다. 우르르 한단 말이야. 목 젖으로 하는 칼톤은 목 젖이 이렇게 상하로 돼가지고 막 떠오는 거 아니야. ABS 브레이크, ABS 브레이크 마냥. 근데 이거는 혓바닥 맨 끝으로 입 천장, 이빨 앞쪽으로 그 쇠에다 대가지고 그냥 뭐라고 그러나, 이게 프레즈를 한다고 그러나, 떠는 거지. 르르르르르 하는 거지. 애들 얼릴 때 그 소리하고 똑같죠. 르르르르 한다는 얘기. 백스폰 도를 불면서 르르르르 하는 거지.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을 불고 이거는 칼톤이 되지만 르르르가 달라붙어야 되니까 그렇게 쉽진 않아. 이렇게 돌을 보면서 혓바닥으로 르르르 하는 거야. 그 음에서 반음도 아니고 제자리에서 트리를 해라 그러는 거는 혓바닥으로 쳐라 하는 건 절대로 아니겠지.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고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해보는 건 해보세요. 저는 이거 어쩌다가 가끔 써먹습니다. 우르렁 하고 막 그냥 밑에 무너지는 소리 들을 때는 혓바닥 우르렁 오면 괜찮아요. 그렇죠? 또 돌아갔을 때 그리고 올라갈 때 그냥 우르렁 하고 올라간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 음의 트릴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자리 트릴이 되지 않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엉뚱하지만 들어봐 조금 괜찮 그래도 될 것이다 하면 한번 모방 한번 해보세요. 내려가서 아래 또 떨어질 때 혓바닥으로 르르 하는 거지. 그리고 또 올라갈 때까지 우르르 그냥 계속 하고. 이게 그거 같진 않은데 절대 뭐 제자리 표시한 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해봄직하다 이거죠. 이거를 많이 어떻게 보면 응용을 한다고 그럴까? 요거는 내가 제가 그 대립을 만든 거고, 뽕짝 같은 것도 만약에 아유 뭐 너무 될 것 같은데 이게 간혹 뭐 데니보이 두 번째 거 할 때 이걸 갖다가 트릭으로 자 잠깐만 또 한번 이거를 거기에 하라는 건 아니잖아. 근데 거기다 해봐도 된다는 얘기지. 그게 응용이란 얘기지. 첫 번 거는 부리는 거지. 아까 그게 거기도 도가 나오지만 여기도 한번 도 나올 때 그 우르릉 하는 것도 쉬어 먹어도 된다는 얘기지. 야 그분 너무 지저분하게 무슨 가래 끓는 소리 그러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거 한번 해봄직하네. 그럼 한번 해보시는 거지. 해서 되면 자기 거 만드시는 거고 자기 거 만들더라도 아 이건 내 게 아니다 그러면 버려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는 게 이게 인터넷 방송에 아주 귀중한 이런 시간 같아. 그렇잖아요. 제가 이게 인터넷 방송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게 유튜브인데 이런 것 때문에 막 주소 듣잖아. 이렇게 막 지나가는 거 막 주소 듣잖아. 저도 딴 사람 그렇게 음악 하는 거 그렇게 뭐 큰 주소서 들어서 갔잖아. 이게 이럴 때 내 거를 주소서 그냥 공짜로 가지시다 이거지. 미안합니다.
데니 보이 두 번째 나오잖아. 두 번째 나올 때 트릭으로 반음이고 온음 스케일로 가서 음을 뭐 그냥 여시다 뭉쳐놓은 거 뭐냐 엥엥엥엥엥으로도 갈 때 우르릉도 집어넣어도 된다는 얘기지. 르르 이것도 맨 처음에 저는 안 넣는데 아까 그거 돌을 넣듯이 이것도 한번 넣어보면은 그것도 될 것 같다 이거지. 될 것 같으면 한번 시도를 해서 어? 내 거 만들까? 그럼 짤 거 만드는 거야. 정확하게 안 됐는데 누구 아냐? 근데 또 틀리잖아. 칼톤 같아도 칼톤보다 우르르 하는 게 더 뭐라 그러나 좀 더 표현력이 강한 것 같아. 뒤 뭐 우르르 하면서 올라가면 되지. 요거 1초 반? 1.5초? 2초는 안 될 것 같아. 해봐야 1초 정도 되는 거를 양념을 그냥 갑자기 팍 치는 거야. 그냥 소금을 넣다 빼든지 어떻게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1, 2초 동안 뭔가 한 것 같은데 어떻게가 괜찮았어? 그러면 내 거 될 수 있는 거고 연습해도 내 거 만들면 내 거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트릴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답은 잘 몰라요. 제가 경험상 이렇게 세는 거니까 이게 댓글 다시는 분도 저거 저한테 모자른 걸 해주시면은 책을 해도 좋습니다. 예. 이게 그건 아닌데 그건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 제가 그걸 수정으로 하고 그분한테 배워서 또 다른 사람한테 해주고 그러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저 기분 안 나빠요. 근데 이제 나쁘게 말해서는 이렇게 나쁘면 안양된다고 그러잖아. 안양이 아니고 비안양되는 사람들 간혹 있잖아. 뭐 해라, 왜 그러냐, 뭐 하지 말아라. 그런 거는 좀 상가해 주시면 좋고. 예. 오늘이 2월 4일인가요? 구정 지나고 2월 4일입니다. 새해 복들 많이 받으세요. 듬뿍. 감사합니다.